저희는 오늘 미슐랭 투스타 모수에 왔어요. 한남 모수에 왔는데 이번에 디너로 두 번째 방문인데 저희가 나이널 한남 후문에서 걸어서 한 5분 네네.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꼰대 가정길로 올라오다가 부자피자 쪽에서 왼쪽 좌회전 받아서 가면 바로 이렇게 모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도 약간 아담한 주택 들어가는 느낌이야. 예뻐. 막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나름 잘 꾸민 것 같아. 작은 공간에 나무도 이렇게 심어놨고 나무 느낌하고 뭐 층고도 낮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때 디너 먹었을 때랑 메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업장이 좋지. 여기 보면 테이블 자리는 이렇게 밖에는 큰 창으로 층고가 엄청 높아요. 층고가 거의 한 6m 되는 것 같아. 통창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세련돼 보이고 되게 탁 튀어 보이잖아. 여기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셰프님들, 보조 셰프님들이 바로 요리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여줘요. 오픈 주방인데 완전 오픈 주방이죠. 오픈 주방도 보통 이렇게는 안 하거든. 요리로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오픈 주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나를 위해서 요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 이게 작은 한입들 중에 하나구나. 작은 한입들 3개인가 4개 나왔잖아. 그치? 다시마래요. 다시마. 근데 내가 어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의 생산자 클로시브니 만드는. 아, 처음 먹어본다. 프로방스 와인. 이게 페어링 리스트. 4잔 페어링을 했는데 요거를 합치면 요거랑 요거랑 같이 먹고 요거랑 요거랑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다 합쳐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거 센스 있다. 이거 되게. 여기는 작은 한입은 동해산 단계로를 만든 김컵입니다. 스웨덴의 김컵을 손으로 생각했다. 와인 첫 번째 페어링한 게 산미도 없고 약간 신맛 이런 것도 없고 피니쉬도 없고 구조감이 당연히 없고 복합미도 전혀 없는 단선적이에요. 굉장히 발효시킨 더덕을 이용한 타르트 준비해드렸습니다. 더덕이요? 더덕. 아 더덕. 이것도 작은 한입들의 마지막 피스로 나온 건데 랍스타 샌드위치. 랍스타를 갈아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화덕에 구운 전복 타코래요. 되게 귀여워요. 되게 작은데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예요.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고 모수는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 진짜 이 작은 한입들 진짜 맛있어. 창의적이고 엄청 맛있어. 보기도 좋고 모수에서 직접 만든 타르트 같은 거에 등심 하나를 얹었대요. 뭐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뭐 3개월 동안 만든 무슨 소스에 갯방어에 뭐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다 듣고 먹나 그냥 먹나 뭐 사실 뭐 별 차이 없어. 네, 이거를 보면 돼요. 여기 갯방어와 숙성 광귤 간장. 광귤. 귤하고 간장하고 섞은 소스인가봐요. 초당, 옥수수, 두부. 고추냉이랑 안에 아몬드랑 성게알로 만든 소스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특이하네요. 오우 이거 부드럽게 잘려요. 굉장히. 네 저희가 조금 잘라서 드릴 거라서 먼저 보여드리는 웡 타르트 사탕입니다. 원래 타르트 사탕은 사탕으로 즐겨 먹는 요리인데요. 모수에서는 웡의 감칠맛과 향을 조금 더 살려서 웡 타르트 사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르트 사탕이에요? 네, 웡 타르트 사탕입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발음이? 전체적으로 요리가 아주 훌륭해. 확실히 모수가 다이닝 중에서 거의 나는 강남 포함해서 서울에서 다이닝 중에서 거의 최상급이라고 생각해요. 부산에서 올라온 참고등어래요. 참고등어와 농장이 좋은 채소. 고등어를 정말 비린내 없이 잘하기는 쉽진 않거든. 그래서 먹어봅시다. 와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고소해. 고등어가 원래 비린내가 나고 고소한 맛이 있는데 얘는 고소함을 극대화 했어. 정말 고소하고 그리고 이 소스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우엉 타르트 타땡입니다. 와 우엉 타르트를 만들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우엉 타르트는 어떤 맛일까? 와 도토리 국수인데 국수가 있어요. 도토리 국수가. 근데 트러플이 엄청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라모라 트러플 파스타 8만원이잖아. 근데 이거 좀 많이 주고 8만원이면 사 먹을 것 같아. 진짜 맛있네요. 화덕에 살짝 구운 한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애호박이랑 같이 싸서 채끝 부위를 먹으면 돼요. 아 이게 첫 번째 디저트입니다. 자스민 차를 올린 디저트예요. 이쪽에 올려드린 건 동그란 모양이 곰팡이거든요. 아 다시마로 만들었대. 복분자와 다시마. 이 크림을 다시마로 만들었대. 어떻게 다시마로 만들었을까 이거를. 다이닝은 이런 게 재밌어. 재료를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 재료를 썼다. 이게 마지막 디저트인데요. 전체 디시 중에서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디시의 플로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국수가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냐. 트러플 국수 조금만 더 줘야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배부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양이 좀 적지만 다이닝이 원래 다 양이 조금씩 더 적으니까 그거 빼고는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한남 모수 리뷰입니다. 한남 모수는 건숙수 정식당과 같이 한식을 퓨전으로 하는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미슐랭 2스타 업장으로 유명하죠. 굳이 따진다면 건숙수보다는 정식당에 더 가까운 다이닝 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남 모수는 대기업 CDA에서 만든 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널 한남 후문에서 걸어서 대략 6분 정도 걸렸어요. 한강진역에서 2턴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비자푸자가 있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 맛집 골목이 자리 잡고 있고 독채 건물을 쓰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층고가 높고요. 모던 하고
깔끔하고 뭐 괜찮은 다이닝 업장입니다. 미슐랭 투스타 한식 퓨전 다이닝 중에 인테리어, 의자의 편안함 등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다이닝들에서 오픈 주방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남 모수는 오픈 주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주방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예전에 왔을 때에는 룸에서 식사를 해서 잘 몰랐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니까 여러 명의 셰프들과 서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것도 인테리어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요리를 보면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른 투스타 다이닝과 비교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업장이에요. 사실 전 정식당도 매우 좋아합니다. 1년 반 전에 방문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정말 한 달에 4번을 갔어요. 매주 갔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되게 자주 방문했던 업장이었고요. 터슐랭 예전 평에도 남겨놓았듯이 권숙수는 제 취향은 솔직히 안 맞았어요. 주변 평가까지 같이 더해보면 한남 모수가 가장 평이 좋아요. 제 주변에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전체 메뉴의 플로어뿐만 아니라 그 플로어 안에 존재하는 디시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성스럽고 버릴 디시가 없어요. 보통 코스 중에 일부는 그냥저냥한 디시들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 배를 채워야 되니까. 한남 모수는 그런 디시 없이 모두 하나하나 자신만의 색깔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수 터슐랭 별점은 별 4개에서 4.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이나 방문했는데 투스타 다이닝 중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이니 4.5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은 디너 인당 24만원이고요. 가격에 비해 남자분들은 양이 조금은 적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인 쿠키지는 10만원인데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죠. 한 병만 돼요. 4인에 한 병. 이날 와인 페어링도 같이 했어요. 업장 페어링을 썼는데 페어링은 가격에 비해서 그저 그랬어요. 와인이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페어링 가격에 비해 와인이 그렇게 맛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양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점, 남자분들의 경우에. 이 점 때문에 4.5개에서 4개로 별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맛과 어떤 서비스, 공간만 보면 4.5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